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SK 이노베이션 오늘은 2차전이 대장주들 지금 뜨겁습니다. 네. 뭐 LG 에너솔루션 그 상장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LG 화학에 대한 좀 주가의 하락 부분과 또 반대적으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의 좀 매력도가 높아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제 물적 분할한 회사를 상장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던 게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에 관련돼서 이제 규제 도입 가능성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즉 뭐 규제를 해서 아예 막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분야는 일정 기간은 상장을 못하게 하는 방법 혹은 이제 상장 시에 일부 이제 주식 회부권을 좀 주어서 어느 정도 이제 주주 환원책을 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지금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노베이션은 이제 이노베이션 정유 쪽과 이제 그다음에 SK 온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서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면 이제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수주 잔고죠.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만큼 평가를 받았으면은 이노베이션도 이만큼 평가를 받아야지 맞다라는 이제 그런 시장 분위기가 주도가 되면서 오히려 반사수혜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 아닌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성이 존재가 되고 있고요. 당분간 이제 배터리 부분이 비상장으로 남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도 드디어 워낙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드디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저평 이제 그런 구간에서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무조건 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에 과연 이제 방아쇠가 당겨질지 아닐지 그 부분을 좀 평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희한하게 외국인들은 LG화학의 수급이 좀 몰리는 분위기고 또 기관 쪽에서는 보면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에 최근에 조금 매수 물량이 몰리는 것 같아요. 자, SK이노베이션 같이 평가할 때 중국의 네. CATL과 또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대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과 평가를 이제 비슷한 평가를 아야지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중국의 좀 희소성을 감안을 했었을 때는 그거보다는 할인율이 조금 적용이 돼야지 맞다고 보고 이제 상장에서 당연히 따상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의 50% 이상 상승은 나와야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시초에 형성이 낮게 돼야지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고 뭐 오히려 시초에 고평가 논란이 이렇게 될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은 상장 이후에 또 쭉 내리막길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처럼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시초가가 강하게 형성이 안 돼야지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매도세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고 그렇죠? 네, 그렇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워낙 이거 너무 이게 다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일단 배터리 부분의 흑자가 올해 하반기 정도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제 막 시작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CATL가 비교했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잘 되면 이노베이션도 고평가 이제 적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충분히 SK 온이 상장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